안녕하세요. 12.5기 김은주입니다. 저는 올해 3월 MBC 충북에 입사해서 사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벌어지는 사건 사고와 함께 사회 이슈를 취재합니다. 기자라는 직업을 가질 수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새조리에 입학했는데 어느새 입사해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제 모습이 아직 낯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 기자가 되는데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새조리에 왔습니다. 글쓰기 트라우마. 재정님 선생님께 상담하면서 개인적인 경험으로 한 문장을 쓰는 것조차 두렵다고 털어놨는데요. 재쌤께서는 그럴수록 더 많이 써봐야 한다며 글을 쓰는 상황에 스스로를 내던지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새조리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에 끊임없이 내던져집니다. 실패에 대한 페널티 없이 많이 써보고 선생님들께서 디테일하게 고쳐주시면서 내 글과 경험치를 쌓게 되는 곳입니다. 합격을 위한 글쓰기 훈련과 함께 새조리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언론인으로서의 자세입니다. 나쁜 기사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걸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떠오른 이슈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도 확실히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결과는 단비뉴스를 통해서 기사로 나타나는데요. 기후위기나 지역 농업 이슈, 소외된 이웃들의 문제처럼 기존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오히려 언론의 시선이 필요한 곳을 찾아갑니다. 단비뉴스에 참여하면서 실제 취재하고 기사까지 써보는 훈련은 언론사에 입사해서 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새조리에서 2년 동안 먼저 해보는 겁니다. 기사를 단순히 보는 것과 직접 써보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막상 입사하고 나서 단비뉴스 활동을 더 열심히 했으면 훨씬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새조리가 내거는 모토가 언론인이 되는 가장 바르고 빠른 길이죠. 일단 제 기대보다 빠르게는 됐으니까 이제 바르게 성장하겠습니다.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새조리를 거쳐간 수많은 분들이 전국 곳곳에 계십니다. 부끄럽지 않은 새조리민으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